한 해 천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에 맛의 고장이라는 이미지까지 더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도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수는 보시다시피 3년 연속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0만 명이 감소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너무 상업적인 것 같아요. 너무 그 제품 판매 위주로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과정들을 보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제품 판매하는 장소 같아가지고. 포털에 전주 한옥마을을 검색해봤습니다. 비싼 음식값과 숙박비, 주변 연계 관광 인프라의 부족, 무질서 등에 대한 비판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오히려 더 뭐 상업화 된다든지 뭐 전통 약간 이렇게 뭐 한답시고 더 편의롭게 한답시고 막 더 개선하면은 오히려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계속되는 관광객 감소로 한옥마을 내에는 보시는 것처럼 빈 점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 점포 임대료 수준은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빈 점포가 느는 이유는 역시 관광객 감소입니다. 작년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낮은 편인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체감하는 것 자체가 확실합니다. 실제 중심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한적하다 못해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관광객들은 전주 한옥마을만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국에 한옥마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또 전주만의 그런 특색을 살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또 선비의 고장이고 하니까 그런 특색을 살려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북 지역 관광의 1번지는 단연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그 자리를 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TV 브로드 뉴스 엄상혜입니다.